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건 국내 대리베이크 치킨이랑 오리지널 치킨이에요. 제가 또 치킨 매니아잖아요. 피자 치킨 두개 중에 뭐 먹으라고 고르라고 하면 전 치킨 먹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근데 너무 배고파. 빨리 먹어야 되겠어. 맞네. 전 매력 없어요. 지금 팬 가입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런 방송이 아깝잖아요, 별풍선. 팬 가입만 하시고, 혹시라도 또팬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별풍선 한 개만 쏘세요. 네. 제가 좀, 제 받아야 될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조차고 먹는 건데, 안 그래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먹는 거 아니고 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게, 솔직히 좀 민망하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개만 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누구셨죠? 님이 ENFLAFL님.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게이예요? 게이들 아니면 저안 좋아하는데. 아이고, 국가정보님. 제가 스티커는 받습니다. 스티커는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스티커는 제가 사로 이, 다른 용도로 쓸수 없고 딱 방송에만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는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에헤라디야. 스티 감사합니다. 100개 쏘신 분, 민망해요? 혹시 민망하다면 제가 정말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민망하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분이 또 거기에 이제 흐름을 타서, 에이, 100개 썼으니까 나도 100개 써, 이럴까 봐. 미연에 방지하려고. 국가정보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부직님? 뿌잉뿌잉. 네, 알겠습니다. 콜라 한잔 하시죠. 아메리카노. 제가 이거 먹으면 뉴욕 11번가에 있는 해돋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읊조리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가요? 어우, 대리베이크. 제가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팬가입 해주신 분들. 제가 따로 리액션 안 해요. 괜히 리액션하고 별풍선 유도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니까 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오해, 또 반대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오우, 대리베이크 치킨. 잡 쏴봐. 잡 쏴봐. 그래. 나는꼬님이 추천해 주셨었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인터넷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보니까 데리베이크를 강추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쿠팡에서 이거 두 마리 세트, 이거 두 마리 세트에 한 3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만원이, 실제 가격이 3만원인데, 쿠폰 이거, 저거 있어. 소셜 저거 있어요. 쿠팡에서 쿠폰 팔아가지고 냉큼 샀어요. 이거 3만원짜리인데 제가 45,000원에 샀어요. 잘했죠? 네? 맛있죠? 연가시? 무. 싸게 샀죠? 아유, 착해. 쓰담쓰담. 또뭐더 비싸게 사시면 뭐야? 그냥 드립친 거지. 귀엽다고요? 저보다 부산 사시는 BJ 중에 오진원님이라고 있어요. 오진원님이 저보다 100배는 더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때려주고 싶다니까. 나이가요? 좋았어. 참기름 하지 말고 저몇살 같아요? 자, 또 닭다리 하나 갑시다. 이제 5번은 오리지널. 발음 잘해야 돼요? 이런 오리지널.
야, 여보세요? 너 먹어. 자, 뜯으래, 뜯어, 뜯어. 자요? 누가 맞췄어? 누구 있나? 맞춘 사람. 얼굴은 스물업. 제 얘기를. 늦긴 늙었구나. 아, 제발, 제 나이 실제로 말하지. 하나님 경고야. 제 나이 실제로 말해. 저 35살, 79년생이에요. 79년생, 79년생. 하나님, 성질경사 하지 마요. 맛있어. 이거 소스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 굽네, 이거. 약간 매콤한 듯이. 나 갤럭시님 안녕하세요. 갤럭시님도 홈트를 하시는 분인데 파이팅. 그럼 저분 갤럭시님 방송 즐겨찾기 한번 해보세요. 난닝구님보다 제가 한살더 많아요. 난닝구님하고 뭐 친분이 돈독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지. 아이스티님 즈. 명선님 안녕하세요. 저 오돌뼈, 아 이게 뭐죠? 연골인가요? 연골인가요? 오돌뼈인가요? 근데 아까 전에 운동할 때 여기 수건 차고 해가지고 여기 줄가 있어 지금. 제 얘기를. 자, 오전은 제 인생의 라이벌이에요. 오진원님이라고 아세요? BJ 오진원님? 제 라이벌이에요. 부셔버리겠어요. 꼭 오진원님이 저희 집 놀러와서 제 빤스를 훔쳐입고 달아났다고 제가 이런 거 맞아요? 꼭 오진원님이 제가 오진원님 생일에 선물을 줬는데 여자가 준 선물에는 화나고 제 선물에는 시큰둥해서 그런 건 아니긴 아니에요? 네. 괜찮니? 괜찮아? 괜찮대. 또 먹을게. 이거 무슨 살일까? 자, 이게 애매해요. 날개도 아닌데 큰살도 아닌데 야들야들한 이 부분. 이거 어디 보이지? 이거 어디 보이죠? 이거? 맛있어. 솔직히 오리지널보다 이게 더 맛있다. 성격 4차원이라고? 괜찮니? 나 10차원이야. 네, 제 이름이 김진상입니다. 민지님 너무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데리베이크. 아, 귀요밍님 매너 좀. 제가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 100번은 얘기했는데 말해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제가 또 설명해야 되잖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부탁드릴게. 한 100번은 얘기했어, 이런 얘기. 저 결혼 안 했어요. 했다든가. 귀요밍님 또 삐져가지고 대답도 안 한다. 또 설명할게요. 또 설명. 제발 귀요밍님 같이 아시는 분께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처음 듣기는요. 저 방송할 때마다 나오는데. 지겹다. 너무 지겹다. 입이 아파요. 제가 6년 전에 이혼을 하고요. 아들, 딸, 저 이렇게 셋이 6년 차째 살고 있어요. 그렇게 셋이서 살아요. 응?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저희 딸, 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럼 궁금해 하시니까 그거 이해는 되는데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방송하면서 하루에도 10번씩 막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이 아파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무슨 과거의 그런 아픔 때문에 너무 제가 슬퍼서 이게 아니라
정말 저는 되게 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행복한 어떤 상위, 대한민국 상위 1%의 행복지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입이 아파요. 이걸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묻지 좀 마. 그냥 니들 파악해 알아서. 영상 클립 많잖아. 아, 샤룩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룩님이 음악 방송 하시는 분이세요. 가서 즐겨찾기 좀. 아, 철이님 안녕하세요. 철이님 먹방에 또 떠오르는 샛별이시죠? 와. 오늘 유명하신 분들 많이 왔다. 아이, 좋아. 철이님 안녕하세요. 꽃게님, 철이님 왔어. 자, 버섯돌이님 안녕하세요. 치킨, 치킨. I like 치킨. 이 노래 알아요? 날개. 근데 국내는 날개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작을까? 국내는? 어떤 이유일까? 제가 별풍선에 따로, 별풍선을 100개 쏘시든, 만개 쏘시든, 한개 쏘시든, 그, 크게 리액션 안 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아이고. 이런 거는 찍어서, 손가락이 더러워서 죄송하네. 어이구. 제기라! 안 돼, 먼지.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 같은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랑, 그 다음에 그, 각종 세균들을 묻혀 먹으면 맛있어요. 그, 치킨 자체의 육질이 세균들로, 세균들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욱 숙성되어서 깊은 맛을 낸다고 하네요.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몰랐지. 맛있죠? 내 맘이야. 한 번 더? 영악한 자식들. 닭다리 한 번 더 갈까요? 아, 할 수 있다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자, 또. 소스 찍어드릴까? 드세요. 맛있죠? 맛있죠? 짱 맛있죠? 여러 번 씹으면 안 돼요. 한 번에 빼야지. 아, 이거 저희 집에 잔 세 개 있어요. 하나는 깨뜨렸고. 맛있죠? 짱 맛있죠? 내가 하고 그냥 35살 처먹고 불타는 금요일에 집에 짱 박혀서 컴퓨터 틀어놓고 먹으면서 맛있죠 이러고나 있고. 제기라. 그래도 맛있죠. 네. 하늘 돌고 땅 돌고 나 돌고 개이들도 울었다. 이게 너무 맛있다. 솔직히 이거보다 이거 훨씬 맛있다. 상위 1%의 행복이라. 쌉병 예리한 새끼. 위험하다. 착결 대상이다. 강원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데리베이크 치킨이야. 여러분 그 국내에서 데리베이크 치킨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끊지 않아서. 와, 금요일인데, 원래 금요일이 될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딴또님? 네. 맞아. 지금 배달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또래오래 그렇게 조합이 아주 환상 조합이죠? 아, 네, 승진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냐고요? 제 가치를 물어보신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가격으로 책정하나요? 난 나야. 너희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아. 나 치킨! 쿠팡에서 3만원인데, 4만, 네. 죄송합니다. 아, 뭐야? 어떤 거? 아니요? 저랑 애기들이 산다고요? 저랑 아들, 딸 이렇게 셋이서 산지, 셋이서만 산지 6년 차라고요. 민식님 갑자기 왜 이딴 소리 해? 나 절풍선 감사하지만 제가 리액션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막 절풍선 유도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 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되게 완전 귀여워요. 아, 노현님 감사합니다. 결혼이요? 결혼은 옛날에 한 적은 있어요. 날개. 제가 손에 기름기가 묻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비이상한 비주얼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한테 뭐 클로즈업 보여드릴 땐 제가 찝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제 엉덩이 본 사람들 손들어요. 아프리카 엉덩이가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기로서니 너무 떨어지게 쳐다본 거 아니야? 제가 아프리카 여자 BJ들 하면서 엉덩이는 제가 제일 예뻐요. 이건 사실만이 말합니다. 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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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아, 날개. 아, 바쁘다, 바빠. 불편해서 많이 먹죠. 오늘 이제 데드리프트만 했어요. 딴 거 안 하고. 뭐야? 그냥. 여러분 뭔가 오해하시는데요. 제가 먹방하면 좀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럼 저 무슨 미션 격파 무슨 미션 그냥 제가 딱 아 기분 좋게 먹었다는 수준까지만 먹고 오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미션 먹방하는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정도는 할 생각이에요. 쟤들이 1월이면 그런 걸 왜 물어봐 뭐 하는데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먹방할 때는 딱 먹는 거에만 집중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냥 먹방할 때는 먹는 거, 그 다음에 북핵 문제,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그리스 작자들의 상관관계 뭐 이 정도만 물어보셔야지 왜 운동 얘기를 물어봐. 무리수였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닭가슴살, 뻑뻑살. 저 이거를 하루에 몇 개씩 먹는지 아세요? 닭가슴살을? 살 좀 쪘어요, 솔직히. 네, 안녕하세요. 혼자 10분 얼마 안 남았는데? 못 남네요.
살 좀 붙었어요, 솔직히. 나 먹지도 못하노. 집에서 어쩌다가 하고, 보통은 좀 출퇴근을 제가 걸어서요. 같은 구 안에 있어서요. 출퇴근을 걸어서 해요. 빠른 걸음으로. 솔직히 치킨에 이게 없으면은 좀 먹은둥 만둥 할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 누가 생각한 거지? 딴 나라 가면 없잖아. 닭봉. 저는 예전에,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저는 이 닭봉이 작은 닭다리인 줄 알고, 여기는 왜 닭다리가 4개나 들어가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멍청해서. 여러분, 닭봉, 닭다리를 오해했던 사람 없어요? 나만 그런가? 응? 저만 그런가요? 저도 솔직히 보지도 못했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무슨 일 하냐고요? 저 고구마 암수 감별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이 예민하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 암수를 감별해서 고구마 수컷은 북미 지역에, 고구마 암컷은 오세아니아 지역에 납품하는 일을 해요. 맛있죠? 이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 요번에 옥장판이 안에 새로 나왔거든요? 아 제발 운동 얘기는 좀 이따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저 먹고 이거 맛있어. 이거 무슨 살이에요? 근데 이 부위가 어디 부위에요? 저 이 부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닭을 그렇게 많이 먹어. 이거 어디 부위인가요? 이거 어디 부위에요? 엉덩이? 어디? 이두? 이두? 덕후 새끼들. 이두가 뭐야? 바삭바삭해. 맛있어. 그 엉덩이요? 그렇구나. 굽네 그 홍어회랑 다금바리 세트 시켰어요. 맛있어요. 시가대로 받아요. 이 방송 병신이네? 야! 어떻게 알았어? 딴 데 가면 말하면 안 돼? 너하고 나 하는 거야? 나 병신인 거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맛있죠? 여자친구 만드세요, 야? 야,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도 여자친구 뭐, 얻고 싶은 거, 그게 아니다. 제 마음대로 인력이 안 되는 게 어떡해요. 아프리카 개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죽을 때쯤 기르던 고양이가 내 발톱 뜯어먹겠지 뭐. 중독적이야? 맛있죠? 시킨 분 계속 먹고 있는데? 데리베이크 너무 맛있다. 또 뻑뻑살. 아, 솔직히 뻑뻑살은 싫다. 맨날 먹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먹어야지. 다시 재고 싶어요?
다시 제리베이스 되게 이거 바삭바삭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짱맛있죠? 튀긴 닭이요? 잘 먹죠. 없으면 못 먹지. 요즘 나 닮은 것 같아? 죽으려고 한 장 하네. 깜장물이 제일 맛있어. 치킨 만든 사람한테 진짜 상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아, 손가락 더럽다. 어, 죄송해. 먹어. 바삭바삭하게 생겼지? 아, 딴 애들 안 줄게. 너만 먹어. 아. 맛있죠? 아, 와인 같아요? 에이구, 에이구. 그렇게 내가 좋으니? 치킨 뭐.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 조합을 만들어냈지? 노벨 식도락상 줘야 돼, 이거. 맛있죠 하지 말라고 남사스러워? 자식 설레어 하긴 맛있죠. 근데 자는 거야? 조심히 들어가. 빠이빠이. 오징어 꿈꿔. 맛있죠. 아니요, 굽는치킨, 저는 원래 튀긴 닭을 좋아해요, 튀긴 닭. 유독 닭가슴살이 많다, 여기. 왜 그럴까? 응? 오리지널에 유독 닭가슴살이 많아. 미영이 안녕하세요. 아, 치킨 먹어도 운동 열심히 하면 살 안 찌긴 개뿔. 운동 한 100날 해봐라. 맛있죠? 이거 뜯고 있으니까 그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 멧돼지 잡아서 구워 먹는 거 생각나지 않아요?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먹으라우. 맛있죠? 까똑. 잠깐만요. 선이야, 너 카톡 어떻게 보냈냐 지금? 신기하다. 방송 보면서 카톡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네. 아, 가능해? 와, 신기하다. 맛있죠? 주사위 같이 생겼다, 그죠? 주사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주사위 같지 않아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박 몹시로.
이제는 마이크. 지우개 먹방인가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닭가슴, 근데 솔직히 닭가슴살 나오면은, 아, 좀 그래.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아, 내가 늘 먹던 건데, 이런 거?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잖아요. 김밥천국 이런 데 가도, 뭐 별로 가지도 않지만, 라면 이런 거 절대 안 사 먹어요. 왜냐면 집에서도 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외식 메뉴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원칙이자 신념이에요. 이 연사 맛있다. 요리요? 잘하는 것만 잘해. 제가 잘하는 게 진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까르보나라, 돼지김치찌개, 골뱅이 소면, 닭도리탕, 또 뭐 있지? 뭐 하나 더 있어. 그거 외에는 막 그냥 그래. 새로운 비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 아이디를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BJ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누구나 BJ는 거고. 아니에요. 닭도리탕도 맞는 말이에요. 감론을 박이 있는데 왠지 아세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도리라고 하는 것은 조각을 넣어 만든 요리를 도리라고 했어요. 닭볶음탕 할, 닭도리탕 할 때 닭을 조각을 내죠. 닭도리탕도 맞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말 도리가 이제 그 뭐 닭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중의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아리바그님 많이 하시네요. 맛있죠. 자, 이게 엉덩이 부위라고요? 엉덩이 부위? 엉덩이 부위? 저 일본말 되게 잘해요, 근데. 일본말 해볼까요, 몇 개? 스메길 이벤트 찌그러진 밥 대시다. 사시미노 와리바시 노바다야키 데스네. 잘하죠. 여기 이게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 두 마리 시켜도 되겠다. 속살까지. 놓칠 수 없어. 너무 맛있다 이거. 이게 진짜 대리크를 강추할만 하네요. 아이스님 너무 가지 마세요. 아이스님 너무 가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인 변호님 적당히 해. 저 성드립 진짜 싫어요. 혹시 성드립은 강태 블랙사유예요? 저 심지어 쌍욕을 저한테도 저 그냥 안 건드리거든. 근데 성드립은 제가 용서를 못해요. 주의해주세요. 남자 여자들 다 이렇게 모여있는 불특정 공간에서 성드립 하고 싶네요. 아프리카가 미쳐지고 성드립하면 다 길길길길 거리지. 나는 무슨 팍스 로마 시절에 무슨 난교를 본 듯한 그런 난잡함이 느껴져. 남자고 저거 어디 BJ가 괜히 뭐 말하면 막 거기에 웃어줘야 될 것 같고 막. 뭐라고 찍소리도 못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미친 것 같아, 아프리카. 운동했어요? 운동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케님이나 톰슨님 같은 분들 좋아요. 사리 분별이 좀 되는 분들. 아, 물론 전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뭐 좀도 못 가려요. 정모 2월달에 했었어요. 이건 무슨 살일까? 이것도 같은 부위인가? 네, 다이어트 중이야. 왜 가을이야? 네, 원고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보면 닉네임 중에서 어디 지역 붙이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부산 이쁘니, 뭐 대구 섹시녀, 인천 볼매녀, 아니면 서울은 그다지 없어. 근데 지방에 많아. 되게 많죠. 여러분도 보셨죠? 서울은 별로 없고 지방에 뭐 많아요. 영덕대게, 어, 아닌가 이건? 어쨌든. 지역 되게 많이 나와요. 아프리카 닉네임 중에 세계 3대 도시 닉네임들 되게 많더라고. 세계 3대 도시 어디죠? 전북 임실, 전남 승천, 경북 합천, 경남 합천. 세계 3대 도시죠? 싫어, 그런 거. 잠깐만요. 운명. 나쁘다고.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먹방하기 힘들다. 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제가 묻지 말아달라고 한번 부탁한 건 좀 묻지 말아주세요. 수영이가 자요? 가지마. 우리 소영이 오빠 놔두고 어디 가니? 응? 남자들만 잘 좋아요. 우리 소영이 어디 갈 생각해? 거기서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어. 오빠 먹방 끝나야지 하는 거야 너. 어디서 여자야? 저 의외로 별로 못 사귀어봤어. 우리 소영이 잘 거야, 안 잘 거야? 빨리 말해봐. 아, 자면 안 돼?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안 주냐? 얘는? 어떻게 된 게? 운동한다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맛있죠? 맛있네. 양이 제법 된다, 두 마리라 그런가. 얘는 양이 적어요. 근데 얘는 양이 많아. 튀겨서 그런 걸까요? 이거 운동기구 아니에요. 이거 인테리어.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요즘에, 요런 인테리어가 되게 유행이에요. 이게 장리 꼬달의 누벨바그식 인테리어라고, 어떤 강인한 남자의 어떤, 그런,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인테리어야. 안 써요, 이거. 땀나요? 좀 땀나요? 긴장되네요? 잘할 수 있을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딴또님, 어떻게 그렇게 웃어요? 딴또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웃어요? 인테리어가 빈티 나죠? 네. 운동했는데? 안 봤어요? 아까 보지 않나? 연애 안 하는 거랑 연애 못 하는 건 달라요. 저따 어떻게 연애를 하겠습니까? 제 주제를 알아야죠. 아프리카 게이들이랑 놀아야죠, 그냥. 아니, 이제? 계속 열심히 먹고 있어요. 비티쿨 냄새를. 저 게이 아니거든요? 오지는 여친 있다고요? 내 손모가지를 건다. 오진원님, 오늘 저랑 우즈벡 갈 거야. 오진원님은 나이 마흔 되면 저랑 손잡고 우즈벡 갈 거예요. 가슴살. 노래 못해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방송 잠깐 할까요? 와후. 대책이 안 쓴다. 잘 불러. 짱이야. 난 짱이야. 잘 불러요? 괜찮아요? 멋졌어요? 연습을 좋아하긴. 그저 내가 그냥 노래만 부르면 좋다고. 자지러지네. 맛있죠? 제가 형 사랑하는데 그건 아닌데 네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알겠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니고 이거 와인이에요. 제가 지금 친이랑 와인 먹고 있는 거예요. 와인. 이게 프랑스 건 아니고 포르투갈 거거든요? 포르투갈, 상토르뉴 지방의 꼴라르라는 와인이에요. 꼴라르, 알랍 꼴라르. 76년산이에요. 맛있겠죠? 달달해요. 76년산이에요. 아, 좋다. 스파클링이야, 의외로. 드래곤볼이다! 어? 앞으로 다섯 개만 더 모으면은 난 소원을 빌 수 있어. 소원은 뭘로 빌까? 드래곤볼을. 오진어 집에 곰팡이 피라고 소원 빌까? 꾸지 오빠 똥 마려야? 나도 동안 소리 깨듣는데 뿌지님 체감 동안인데 저를 높여주는 척하면서 동반 상승하겠다는 윈윈 게임의 어떤 원리 할 수 있다님. 이것이 바로 상생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님의 이런 면모를 닮아야 될 텐데 그죠. 나도 좋지만 너 대단하다. 우리 같이 앞길을 나아가자. 새로운 희망이 저 먼 미래에 있다. 이런 마인드 좋습니다. 할 수 있다님. 딱봉.
딱뽕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아먹어요. 분쇄, 이게 바로 분쇄 먹방이죠. 네, 먹방입니다. 오늘은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여기 손이 별로 안 가네? 거의 그대로야. 소영이 가요. 더 이상은 제가 못 붙잡겠냐. 소영이 나 가시면 제가 눈물 한 바가지 쏙 빼고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잘 자요. 농담이고 자요, 언니. 마린 형님 너무 정확하게 하셔. 이것도 닭봉. 잘 자요. 이거 국내에서 나온 홍어맛 치킨. 이건 다금바리킨. 맛있어요. 다 나가주세요. 소프님 안녕하세요. 소프님 저 한 100배는 저보다 유명한 BJ시죠? 훈남이시고. 아, 수고 반갑습니다. 아, 술 먹었니? 난 닭 먹었다? 아, 역시 와인은 포르카 게 맛있어. 네, 수프님 진짜 수박 그 자른 거 봤어요. 콩해쪽 쩌는 애도 강조 좀 부탁드릴게요. 손이 더러워서 제가 마린님 정말 죄송한데 저 콩해쪽 째 좀 보내주세요. 수프님 잘생겼어요. 키도 크시고. 난 널 사랑해. 맞아, 완전 진짜. 소프님 부러운 게, 저는 방송 이렇게 해봐야 게이들만 꼬이거든요? 뿌지쩡 잘 먹어서 좋아요! 돼지 같군요! 뿌지쩡, 저랑 사귀실래요? 이태원에서 만나요! 이러는데, 소프님은 여성 팬분들이 막, 와, 멋있어요. 와, 소프님. 아, 환칠해요, 소프님. 와, 고급 요리. 제 얘기를 난 처먹기나 해야지, 그냥. 됐어. 니들은 안 놀아. 게이들아. 했거든? 빈정 이미 상했거든? 아프리카 여자가 어딨어? 소프님 방 아니면 여자 없어. 아이자. 자, 보다 나은 비주얼을 위해서 승만 형이 말한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뭉친 데다가 수류탄 던져야 되죠. 자, 됐다. 뜨거운 벌 두 개. 앞으로 빼야겠다. 쯤쯤 냄새. 저 오빠도 안 쳐.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오빠 소리 진짜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오빠 하면 뭔가 그 막 그 뭐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오빠 소리 별로 안 돼요. 오글거리고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여자친구랑도요 저기 하면은 좀 존대하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예를 들면 안영준이거든요. 영준씨 이러는 게 좋지
오빠 이런 거, 아, 싫어요. 그냥 제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요. 형씨? 여자친구야, 형씨? 네, 형씨? 커플링이나 할까, 형씨? 아이스님 오늘 폭주하네, 폭주. 아, 또 한 마리가 완성됐네? 많이 먹었는데 왜 안 줄까? 아. 기성형도 그래? 연상정하나 보다. 다 남자잖아. 닥쳐! 닥치라고! 응? 닥치란 말이야. 마법소세. 이것도 드립이라고. 죽어버려라. 나 여자예요? 좋겠어요? 나. 그래요. 진짜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아, 신선해? 뿌잉뿌잉? 아, 정배 알아? 저도 정배 진짜 폭풍 성장했던데? 훈남 됐던데? 오늘 허리 운동. 허리 운동 했어요. BJ는 어느 지역? 뭐 지역이 중요하겠어요? 다 지구촌 한가족이지. 아, 미아님 들어가세요. 매너가 진짜 좋으셔. 미아님이 진짜, 아켄님 방송 팬분들이 다 매너가 좋으세요, 보면. 내 방송 팬들은, 팬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게이들밖에 없어서. 게이죠. 제 방송을 게이 아니면 볼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근본적으로 저는 운동방송이잖아요. 이거 100번째 얘기하는 건데. 자, 또 얘기 드릴게요. 굳이. 여러분들, 아프리카라는 플랫폼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IPTV처럼 봤던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보려고 본단 말이에요. 뭐 런닝맨 이런 거.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제 눈을 돌리죠. 어디로? 보이는 라디오. 보통 남자분들이 많죠. 여자 BJ들 분들 방 가서 별풍선 500개 전개 쏘면서 500개 전개 더 쏘면은 저 여자 BJ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딴딴딴 이러고 본단 말이야. 두 번째, 지금 열어보니 천원 한 장밖에 없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BJ가 짜장면을 먹어. 그거 보면서 또 대리만족. 세 번째, 우와! 건전다! 마린 한 마리로 럴커를 잡다니! 그런 거 보고. 운동방송? 저 신음 쌕쌕대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안 보, 대화도 별로 안 해요. 그거 왜 봐요? 남자들은 아름답지 못해서 안 보고, 여자들은 더럽다고 안 봐요. 남은 한 사람. 너희들. 게이들 하여튼. 웃기지 마! 니네 다 게이야. 닥쳐! 너네들의 성 정체성을 자꾸 부정하려 들지 마. 부정하면 부정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거든? 야, 이거 맛있겠다. 이것도 클로즈 해볼까? 아니, 귀찮다. 클로즈면 여기까지 할게. 그냥 먹을게. 맞아. 감사합니다. 여자예요? 진짜? 와, 나도 여잔데. 드래곤볼이라니까? 달걀 아니라니까? 그 굽네치킨 사면은 굽네치킨 100개에 하나씩 이게 드래곤볼이 들어있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둘 다 들어간 거예요. 난 아프리카 방송 BJ니까. 제가 아프리카 방송하는 BJ라는 걸 알고 드래곤볼을 두 개 넣어준 거예요. 저 진짜 밖에 나가면 솔직히 좀 피곤하다니까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아웃백을 갔는데 강남에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저를 알아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케이크 주기 전에 빵을 주더라니까요. 글쎄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저를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다 먹은 다음에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저를 알아보고 카드를 긁었더니 사인을 해달래. 응? 아, 내 사인 받고 싶다는 거지.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저를 알아보고. 란당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연예인이죠. 솔직히 아닌데? 뼈 있는 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니신지. 아! 추천이냐, 혹시? 추천인가? 추천 얼마 전에 하하가 피자 보내줬다? 아, 너 왜 보내주나 했대. 하하가. 물어봐서 미안하다고 새벽에도 카톡 대답해주고 그랬거든. 운동 질문. 저 몇 살 같아요? 맛있죠? 아 그런데 오리지널이 너무 많이 남았다. 손 어디다 닦냐? 여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옷을 안 닦았어요. 옷을 안 닦았어요. 왜 이래? 아니요, 많이 남았는데? 아니요? 35시에? 옷을 안 닦았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다 해릴 거야. 닭가슴살. 나 닭가슴살 싫어. 닭가슴살, 솔직히 닭가슴살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거지로 먹는 거야. 뭘 여섯 병을 먹어요? 먹기 싫다, 솔직히. 계란은. 뭐 이렇게 많이 마셨냐, 술을? 응, 어저께 족발 먹었어. 뭔 소리지? 맛있다. 치킨무 맛있다. 다 맛있다. 란당님 요즘엔 어떻게 잘 지내나요? 여기서 란당님이 제일 오래 된 분이냐? 햄스터 같아요? 하나 분양 받을래요? 그렇게 좋으니? 제이들. 오디션 지금 방송 중요했는데? 아이고.
게이 아니면 저를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아, 소영님 안녕하세요. 선물 소영은 또 뭔가요? 근데 조금 슬프다. 거의 다 먹어가, 이제. 거의 다 먹어. 네 조각 남았어. 슬프다. 근데 왜 목이 없죠? 금리 치킨 목이 원래 없어요? 왜 목이 없죠? 아, 제 방송에 들어온 순간 모두 게이 같아요. 방송은 게이 아니면 볼 이유가 없거든요. 왜 목이 없지? 왜 그럴까? 잠시 모건락을 상상했다. 몸뚱이만 돌아다니는 좀비 닭인 게야. 아, 운동 좋아하세요? 네, 청산가리님 들어갔어요? 인사를 하세요. 청산가리님 들어가세요. 청산가리님 들어가세요. 땅에 사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못생겼어요. 오! 어휴. 박수 쏟을 뻔했다. 감사합니다. 굴산 언제 왔어요? 지금 닭 먹고 있는데, 2년 동안 썸녀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그냥 둘이 있으면 된다 정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닭 시켜드세요. 아니, 닭 먹고 있잖아. 네, 소프님 들어가세요. 앞으로도 방송 몰래 가서 보겠습니다. 정모야? 정모 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을 때? 언제 세 조각 남았어? 어? 누구야? 누가 훔쳐먹었어? 정모 계획 없는데? 누구야? 언제 세 조각 남았냐고. 누구냐고? 너야? 나쁜 녀석. 난 너희들이 싫어. 난 먹는 거 훔쳐먹는 애들이 제일 싫어. 오리지널이랑 작아요. 진짜 이건 아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난당님 본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죠? 화살이다, 화살. 근데 이거 다 먹으면 딱 기분 좋게 먹은, 배부르진 않아요, 아직은. 이거 딱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좋겠다. 과일, 이거 먹고 과일 먹을까요? 짠또님, 짠또님도 개예요?
아 그래요? 난 잘 자요. 과일 저기 한라봉?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라면 먹으면 안 돼요. 딱 정량만 다이어트 중이니까 정량만 딱 먹을 거예요. 조금 빠졌어요. 이거는 안 먹으려고. 이건 냅다 먹어. 먹기 싫어. 이것도 먹어요? 뭐가 돼요? 티셔츠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막 많이 했을 때 미에선 찌고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는 빠지고 중간 다 들어가고 있네요. 맛있죠? 야 뭐야 치킨은 두 마리까지가 딱 맛있고 세 마리째는 진짜 억지로 먹는 거 밖에 안 돼. 그래요? 저 치킨은 안 질리, 저 피자는 모르겠는데 치킨은 안 질리던데. 아 감사합니다. 피부 괜찮은 편이에요. 양념닭이랑 치밥 괜찮죠? 병나발 볼까? 병나발? 병나발 볼까? 아 성형 했죠? 저 안 했겠어요? 눈 앞트임 뒤트임 다 하고요. 코도 막 뭐 보형물 넣고 입술도 색소도 넣고 광대 삽입술도 했어요. 뭐 어디도 신고요. 저 원래 키가 143인데 한기범 농구교육에 가서 153까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 뼈 갖다 봐가지고 지금 겨우 178 맞췄어요. 내년에는 180까지 늘리려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 10억 8천만 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만족하니? 아, 정 떨어져. 성형 안 했어요. 성형 한 군데도 안 했어. 성형에서 이 얼굴이면 성형외과 문 닫아야죠. 혼자 자려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혼자 노는 것과 진비 없죠. 한 점도 놓칠 수 없다. 고기 장인이니까요. 어? 선우님 주신다면 제가 하나 남아. 또떼 또떼 누구 줄까? 자 또떼니까 또떼니까 자 또떼니까 누구 줄까? 또떼니까 누구 줄까? 뿌징님 마저 드세요. 아름다운 녀석. 맛있죠? 고기 뜯을 땐 진짜 주라기 공원의 포식자가 된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돼지 같다고요? 친척 중에 어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김재영인데 어떻게 알아요? 박근혜님? 되게 닮았어요. 박근혜님 누구예요? 김재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관계죠? 뻥 아닌데? 진짜인데? 연기 아닌데? 진짜인데?
아니라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박근혜님, 아니 솔직하게 박근혜님 누구예요? 재영이랑 무슨 사이에? 제가 그 사촌동생 재영하고 닮았거든요. 아, 진짜예요. 농담. 제가 하도 드립을 치니까 안 믿으시. 진짜예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박근혜님 진짜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진수는 없어요. 낚인 거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아는 사람을 맞춰? 저랑 되게 친한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가장 친한? 아니요, 진짜 저 아는 사람들 꽤 봤어요. 그 저랑 절친이랑 같이 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은호 형 아세요? 이러더라고. 너 재영 있냐? 뭐야, 다른 사람이라나? 다른 사람이네요. 제 얘기랄. 낚였네요.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이거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이거 먹기 싫은. 차라리 이거 말고 후식을 딴 걸 먹을게요. 이거는 쟁여두고 제가 후식을 딴 걸 먹으면 안 될까요? 별로 먹기가 싫은데. 이거 말고 후식 먹으면 되잖아. 딴 거. 한라봉 먹어, 한라봉. 제 이상형이 뭐냐고요? 이상형은 진짜 말하기가 싫어요. 제가 이상형을 말하면요, 눈 높으시네 이래요. 아니, 이상형 말하려 해서 말한 거잖아. 누가 이상형이랑 딱딱 따박따박 사귀는 사람 있어요? 이상형 말하려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눈 높으시네 이래요. 니네들 이상형 말하라는데 연예인 종종철 얘기하는 사람들 있냐? 솔직히 종종철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니잖아. 그런데 이상형 말하면 뭘 자꾸. 자, 요거는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치우지? 아, 치우는 것도 난감하다. 이게 날아갔으면 좋겠어. 파닥파닥. 제가 알아서 쓰레기 틀어 갈게요. 파닥파닥. 이랬으면 좋겠다. 자기인데 날아야지. 김민희 망어? 뭐라는데? 인간이란 되게 잔인한 거. 이거 보니까 고기 같은 거 먹거나 뼈 잔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인간은 좀 잔인한 거 같아. 지가 처먹고는 잔인하대. 뼈 봐. 적당히 치우고 그냥 한라봉 가져올게요. 뿅. 엉덩이 보지 마! 엉덩이 보지 마! 아프리카에서 제가 제일 엉덩이 이쁜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보지 마! 굴티에! 엉덩이 봤지? 솔직히 니네들 엉덩이 봤지? 솔직히 말해봐. 자식들 하여튼 연석들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근데 맞죠? 아프리카에서 여자 BJ들 포함해서 엉덩이 제가 제일 예쁜 거 맞죠? 확인했잖아 니들이 눈으로. 부정할 수 있어? 솔직히? 알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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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봉. 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 이름 들어간 닉네임, 저 팬닉 이런 거 절대 싫어요. 딱 싫어요. 팬닉 이런 거. 오랜만에 그러냐?
어, 신고 탔어. 아! 외계의 습격인가? 아, 음모다! 음모에 빠졌다! 아, 탔어. 집 좁아, 20평. 저희 동네에는 근데 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을 빼면요, 대구에서 40평 아파트를 사거든요. 이제 저는 서울에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애 같아요? 어린이날인데 할 수 있어요. 선물 좀 잔뜩 사줬대요. 죄송합니다. 서울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이 강남에서 비싼 동네도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 제 수준에서. 라봉. 잠원동 비싸죠. 네, 개포 사요. 개포동 사요, 개포동. 개포 사정. 아, 잠시 사세요? 그래서요? 아, 진짜 개포야? 나 잠시, 뭐지? 님 진짜 캐나다쌤? 전 러시아쌤? 이런 느낌일까? 아, 안녕님, 혹시 제가 실례를 한 거라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약간 어떤 유관함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 갑다는 뜻이겠죠? 네, 가깝긴 해요. 네. 잠실까지 여기서 택시 타면 뭐 15분이면 가니까. 지만, 네. 너무 개포동이라고. 아이티님, 돈 버리지 마세요. 맛있다. 처녀향이 더 달다며? 이거 한라봉인데 한라봉보다 처녀향이 더 달다면서요? 촌놈같이 생겼어요? 애녕님? 그렇군요. 아니요, 저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지방 살았어요. 대학교 때 서울 올라와서 여기 붙박이로 사는 거지 그 전까지는 촌놈 맞아요. 전세인데 원래 부서져 있었어요? 제가 달았다가 제가 집 부순 거예요. 안에서 자꾸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부쉈었나 봐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저는 7살 때까지 포항 살다가 20살 때까지 전라남도 광양 살다가 20살 때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 사는 거예요. 꽤 있어. 대학교요? 저 평양 김일성 대학 나왔어요. 사투리요? 저 어릴 때부터 사투리 안 썼어요. 서울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태종대 나왔어요. 아, 광양 살아요? 광양 어디? 저 제철 단지네, 제철 단지 알아? 제철 알아요? 제철 단지? 거기 살았는데. 아, 저 지곡동도 살았어요. 국방에서. 광양읍! 예전에 광양읍에 병, 그, 극장 있었는데. 없어졌어. 다 먹었다. 녹화는 여기까지.